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약 7시예요, 아침. 오늘은 지금 뭐 하러 가죠, 저희? 후쉬시마. 후쉬시마. 우후. 사실 그 여기 호텔에 묵은 이유가 여기 건너편에 수산시장이 있거든요? 근데 그 바닷가를 보고 싶어 한다는 여자친구의 소망 때문에 길을 예약을 한 건데 현실은 이제 공장뷰죠, 공장뷰. 곳에 갑니다. 이신 다스 훈더쉔. 흥부르크의 아침. 봐봐, 이 함버거스 에스 레이아우더? 기대 스카인 파 스카인 로이터. 에스 전타. 가능? 야, 아마 전타 기대서 아스 로이터. 나. 걸어서 수산물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저 이렇게 상점에서 이제 옥션 경매하는 거예요. 과일 한 박스에 얼마나? 화난 거 아닙니다. 지신 디시 누르게 왜 넣어? 모자나 옷 파는 것도 모잉이라고 들어있는 게 있거든요. 모잉이 여기 지역 안녕하세요라는 방언? 사투리여가지고 그런 게 많이 들어있네요. 사투리? 사투리? 사투리야. 아, 저 안녕? 아. 에? 아. 처음엔 솔직히 좀 무서웠는데 아저씨 인상이 되게 푸근하셔서 놀랐어요. Wusst es so, dass das heute der erste Tag ist, an dem wieder diese Marktschreie erlaubt sind? Echt? Ja, ab dritt, also weil die Corona-Regelung also nicht mehr verschärft werden. Deswegen gut Entertainer sein. Ich denke auch. Wenn der Mann nicht so artig ist, gibt's ihm links und rechts, meine Bro, Liebe. Ja? Dann ist er artig. Wow. Alles 15 und ja, mein Sonntagsschuss. Bangsung, ein Bangsung. Schönes Wunder dabei, alles für 10 Euro. Oh. Alles 10 Euro. 10 Euro, das ganze Paket. 10 Euro. 독일이 수산물이 엄청 비싼데 여긴 진짜 싸네. 막 생선 4개 얹어주는데도 막 만 원밖에 안 하고 싸다. 저어보니까 군대 조기튀김 생각나네, 조기튀김. 이 샵 따면서 개 하. 그래서? 다음은 디지피지피지 너 개 나오다 아웃. 할로. 할로. Ein Jakobsmuschelbrötchen. Und ein bisschen. 50 Kilo. 아, 나 했어 처음 줘봤어 말 포비어? 이 한복 나인 거도? Also, ich war vorher noch nicht in Hamburg, aber wir waren an der Ostsee. Aha. 갈매기가 그냥 이거. 그래서 아, 이거 나는 모르겠어. 이거 왜 먹는지 솔직히. 아. 와. Und schon das Zwiebel und dann die Salat. Okay. Scheiße. Schmeckt? 아, 난 이거 사기 친 거거든요, 이거. 저는 이거 먹고 저번에 죽을 뻔해가지고 못 먹겠습니다, 이거 진짜. 아, 내 집에 다시 애서 봐. 어. 엄마가 다시 아스 플러스. 아, 가기 전에도. 아, 나 성격이야, 4 오르야? 아, 드라이버 품질. 아, 근데 이거 다 4 비센 털거, 말 다시 저, 두 발씩 엔터테인먼트. 제 거가 한 1,000원 넘었어, 이거 6,000원. 제 거는 이거 뭐냐, 조개 들어가 있고, 조개하고 이게 뭐냐, 그 전복 같은 거 들어있는 거. 어, 전복이네. 맛있겠다. 이거 보시면은 전복, 전복하고 조개 6,000원입니다. 비싸요. 아, 맛있어? 아, 파프리카도? Ich hab keine Ahnung. 어, 아, 이거 전복이네. 이거 어, 나서 아, 뮤신 아우. 어, 좀 비린데? 좀 비린데? 다 딱 비시. 아, 나 심해 비시 인젠팁. 인젠지? 어, ich wusste das. 어. 힘든데? 6,000원입니다, 6,000원. 오케이. 제가 잘못 말했어요. 이거 이거 빨간 거는 무슨 생물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좀 비리고 이거 전복은 진짜 개꿀 맛입니다. 전복 이거 훈제에 있는 거여가지고 진짜 개맛있어요, 이거. 와. 어, 가자. 참고 현재 기온 영하 2도입니다. 아, 진짜 존나 춥습니다. 오케이, let's go. 이 도시는 일요일마다 한 정류장이 전통시장으로 변한다고 하네요. 추후에 알렉산드라랑 같이 한국시장에 방문하면은 굉장히 놀라겠죠? 하만? 입 냄새. 와, 누구 사봐. 어, 에이, 시장. 하만. 아우.
썩었네. 그거 삭힌 청원에서 나 삭힌 청원. 맞 machen wir für Videos? Wir atmen uns an. So, ich sehe, wer jetzt schon echt lange duscht. Und ich kenne auch den Grund, wieso wartet. Und wieso hast du so lange geduscht zu Hause? Dusche nie so lange. Scheiße. Ich hab vorhin auf die Uhr geguckt und hab den Leuten gezeigt, normalerweise du brauchst zu Hause immer nur 5 Minuten. Und Bibelchen, sehr spannend. Die Wohnung ist 1 Euro teurer als üblich. Okay, okay. Ich hab recht, einmal heißes Wasser zu genießen. Wieso hast du morgen keine Lust auf Frühstück? Hab ich. Aber du hast vorhin zu mir gesagt, oh, da sind überall so viele Kinder. Ich kämpfe gegen die Kinder. Das ist mein Dorf. Scheiße. 지금 아침 9시 반인데 조식이 10시 반까지 해가지고 빨리 가야 돼요. 저 아줌마 그냥 하루 종일 걸려 그냥. 어? 빨리 나오세요 아줌마. 한 시간 남았어요. 그저 나와 저 이모 졸라. 아, 독일 조식이어서 쏘대지. 아침이라도 많이 먹어야지. 밖에 나가면 다 돈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나가려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그냥 비 내리고 날씨가 안 좋아서 시설 즐기기를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일단 운동을 가려고 합니다. 아, 이 똥댕이 그냥 운동 겁나 안 해가지고. 물론 제가 돼지긴 하지만 운동은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이 똥땡이는 말라긴 했지만 운동 안 해요. 어이. 존스 이외 슈리머. 오, 아무도 없다. 그래, 이래야지, 어? 뼈마크 예시단 워머 뿐땡. 하나, 둘. 박자가 하나도 안 맞는다. 알렉디는 정말 겁이 많은 편입니다. 가끔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알렉산드라 반백년 만에 운동 다시 시작. 그냥 메뚜기가 한 마리 앉아 있는 것 같네. 오케이. 하지만 응원을 해주면 힘내는 알렉산드라. 지금 저희는 배 타러 갑니다. 지금 날씨가 뒤지기 쉬운데 돈을 이미 지불해가지고 갑니다. 잠깐만, 저 통통 배 타고 가는 거 아니겠지? 아마 그냥 판 22 대신 클라인의 보드야? 다시 클라인. 저도 바닷가 촌놈 출신이라 확실히 바닷가에 오면은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땅슐. 와. 밖은 정말 추운데 실내는 따뜻하네요. 승차 비용은 1인당 2만원이었는데요 풍경이 굉장히 이뻐서 만족스러웠습니다. 여기 사는 사람들은 무슨 느낌으로 살까? 너무 좋아 보인다. 아파트 배 타고 이제 집 가는데 상점들이 다 닫아주고 맥도날드 가야겠다. 시네트 기사 아우스 만 거의 햄버거로 3만원 3만원 채먹어 가자. 여자친구가 돈을 많이 써가지고 당연히 이거 제가 삽니다. 이거 돈 추가해가지고 1,000원 추가하면 패티가 두 장 더 줘가지고 패티 네 장. 그리고 이거 치킨 너겟 20조각. 다 살치기 뼈션 나왔어. 그 살치기 뼈션. 그래. 이렇게 알렉산드라와 날씨가 정말 흐렸던 함부르크 여행 끝!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